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 문장의 형식을 구별하는 방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다음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가 있는데 이 형식을 구별하는 방법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형식을 구별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나는 해석도 할줄 모르는데 형식을 구별해야 되겠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배울 수는 있겠지만 매우 힘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1형식부터 한번 해석을 한번 1형식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이제 1형식은 여러분이 주어 동사에다가 이 부사구 부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사라는 것은 여러분 해석을 해갖고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 관계 부사를 배워보신 분들은 이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알 거예요. 해석을 해갖고 그 단어의 뜻이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면 우리는 그것을 부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부사구인데요. 구라는 것은 여러분 단어가 두개 이상인데 주어 동사가 없는 걸 구라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우리는 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타네요. 부사절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온 게 바로 부사절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When she was young. 그녀가 어렸을 때. 이게 접속사더거든요. 이렇게요. Because를 써볼까요? 이렇게. 그녀가 어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적인 이 부사구가 전명구인데, 이 전명구는 뭡니까? 여러분,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는 거,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on the desk 이렇게. 그럼 책상 위에, 이게 전치사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빼고, 이게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이 있으면 이걸 빼고 남아있는 것이 이렇게 주어 동사 남아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일형식 특징. 그럼 비동사가 있는데 이 비동사 뒤에 전명구가 나오면요, 이때 이 비동사는 일형식이 되는 겁니다. 이 전명구는 여러분 비동사 뒤에 전명구가 나오면 여러분 무엇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죠. 자, there is 유도 부사죠. 이거 대어가 원래 부사잖아요.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예요. 그 다음에 on the desk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빼야 되겠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남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왔으면 이때 비동사 해석은 있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녀는 있습니다. 나와 함께. 전명구 빼야 되겠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in the church 전명구 빼야 되겠죠. 빼고. 아, 주어 동사 남았네. 그래서 우리는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형식은 이렇게 되어라나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전명구가 나오면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C번 봐봅니다. The babies 이게 주어, works 동사 전명구, with me 전명구, slowly 천천히 방법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천천히 ly로 끝나는 건 부사. 한번더 ly로 끝나는 건 부사. everybody 날마다 시간을 나타내요. 이때 시간을 나타내는 것도 부사. 부사 가로치고 부사 가로치고 전명구 다 빼. 그럼 뭐가 남았어? 주어 동사 남았네. 그래서 이거 일형식. 자, 이 형식으로 갑니다. 이 형식은 여러분 주어 동사 보호인데 이 보호가 뭐냐면 여러분 비동사 뒤에 나오면 무조건 보호야.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일반 동사 뒤에 명사가 아닌 형용사가 오잖아요. 명사가 아닌 형용사가 오면 이건 볼 것도 없이 100% 이형식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오감 동사가 있어요. 오감 동사. 오감 동사 뒤에 뭐 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 돼요. 다섯 가지 간격 동사요. 이거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become 동사죠. 여러분이 grow, get, go, 지. 4, 3, 2. 스펠링 순서. go의 반대가 come. go와 come을 합해 놓은 게 run 또는 turn요. 이러한 것들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전부 다 이게 뭇뭇이 되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자, 일반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왔죠. 몇 형식이다? 2형식이다. 볼 것도 없이. 그 다음에 상태 동사. 상태 동사가 좀 어렵죠. 이것들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남아있다, 유지하다, 누워있다, 머물다, 잡다. 이런 뜻이 아니야. 이것들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뭐뭐한 상태로 있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중학교 수준에서 자주 잘 나오는 게 여러분이 이 비동사하고 뭐야? 이 오감동사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끔씩 become동사나 상태동사가 나오는데. 자, 어쨌든 비동사가 나오면 아까 했던 비동사 뒤에 전면구 나온 거 빼고 무조건 이형식. 그 다음에 1번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무조건 이형식. 이거 애화돼야 됩니다.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왜냐면 회사 갈때 우리가 필요하니까요. 자, 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동사 나왔죠? 이렇게요. 이게 보호단 말이야, 보호. 비동사 뒤에 걸 보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비동사가 있으니까 이형식. 그 다음에 suddenly 갑자기 ly. 빼야 되겠죠? 시간 나니까 빼야 되겠죠? 일반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뭐 이형식. go bad 그러면 상하게 Get tired,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피곤하게 되다라고 그래갖고, become 동사네요. 여기에 있죠. 그죠? Because of가 전치사죠? 이걸 전면구라고 합니다. 빼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볼 것도 없이 이형식. 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왔네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여러분, 관계대명사 수식어 구도 이렇게 빼야 됩니다. 더 보이가 주어입니다. Look, 보이다, 보이다 뒤에 형용사가 나왔네. 일반 동사 뒤에 형용사, 전면구 빼고, 마찬가지로 몇 형식? 이형식이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일꾼은 stay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죠. 마찬가지로 볼 것도 없이 이형식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all the time은 시간을 나타내요. 항상. 이렇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문법 강의입니다. 문법 강의요. 그렇죠? 해석해요? 안 해요? 문법 강의 할 때? 안 합니다.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문법 강의를 할때 해석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법 강의를 해도 해석이 는다, 안 는다? 안 는다. 문법하고 영어 해석하고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 이러한 형식을 구별하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줄 알아야지 어쩐다고 형식을 구별할 수 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삼형식으로 가겠습니다.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부사의 종류가 들어갑니다. 자, 삼형식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을을이 들어가잖아요. 을을이 이렇게 을을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것을 삼형식이라고 합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 농부 전면구죠. 땅 위에 있는 이게 동사죠. 압니다. 나를 매우 잘 이거 부사.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삼형식. 그 소년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내 뒤에 있는 likes 동사입니다. 뭘 수영하는 것을 in the ocean 전면구 가로치고 behind me 가로치고 주어 동사 목적어 남았으니까 이거 삼형식. 자. C번 갑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전면구가 나오면 이렇게 being은 이때 을을로 해석해요. 나는 사랑합니다. 있는 것을 비동사 뒤에 전치사로 있다. 있는 것을 전면구죠. 이렇게 깨끗한 방에 가로채야 되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봐요. 우리 금방 했잖아요. 이렇게 삼형식은 전부 다 뭘로 구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해석으로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으면 형식을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없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형식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는 주로 사람, 직접 목적어는 주로 사물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 소년. 전면구 가로채야 되겠죠?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 이게 동사. 주었다. 사람, 그 다음에 사물. 자, 나에게 두 권의 책을. 해석이 뭐예요? 뭐뭐에게 뭐뭐을. 그럼 몇 형식이다? 사형식. 어제, yesterday는 시간. 그래서 부사죠? 빼고. 그러면 주어 동사, 사람, 사물. 그러니까 몇 형식이 된다? 사형식이 된다. 자, 이건 몇 형식일까요? 그 소년,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 주었습니다. 두 권의 책을. 나에게 어제 이걸 사형식을 여러분 이렇게 삼형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자리만 바꿔주고 이렇게 자리만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 앞에 전치사를 쓰는 거죠. 자, to me는 전면구야. 전면구는 문장의 형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제거하고 yesterday 제거하고 그다음에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건 몇 형식? 삼형식. 자, 피번 예문 봅니다. 그 신사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소년에게 연을. 이게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게 사물. 한문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사람, 사물 나오면 몇 형식이다. 이걸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형식을 이렇게 자리만 이렇게 바꿔주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전치사 쓰죠. 앞에가 명박시고. 명박시고니까 전치사 for를 써야 되겠죠? 그럼 이게 몇 형식이 되겠다? 3형식이 되겠다. 그럼 이게 주어, 이게 동사, 이게 목적어, 이게 전면구니까 이렇게 빼고, 전면구는 없어도 되니까.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형식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5형식입니다. 5형식이요. 5형식은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로 이루어졌는데요.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우선 해석이 여러분 뭇뭇을 뭇뭇으로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주로 이렇게 KTF M장과 동사가 나오면 주로 우리는 이것을 5형식이라고 합니다. 이 KTF M장과 동사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동사인데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잘 나옵니다. keep. 그 다음에 think. 그 다음에 find. 그 다음에 make. 이렇게 네 개를 우리는 KTF M장과 동사입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해석을 해갖고, 뭐뭐을 뭐뭐으로라고 해석이 되면 몇 형식이다? 5형식이다. 또 잔소리 나오네요. 여러분, 해석을 할줄 알아야지 구별을 한다니까. 그는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을 의사로, 아들을 의사로, 뭇뭇을 뭇뭐로, 5형식. 그는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을 연으로. 아, 이상하다. 그녀의 아들을 연으로. 이때는 만들어 주었다. 그녀의 아들에게 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에게, 뭇뭇에게 뭇뭇을. 그래서 몇 형식? 이것은 4형식. 자,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방이 아름답다라는 것을요. Find는 무슨 동사예요? 이렇게 KTF M창가 동사네요.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이것도 5형식이라고 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그가 정직하다고.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나왔어. 몇 형식? 5형식. Think는 참고로 KTF M창가 동사. 우리는 불렀다, 그를 바보라고, 뭇뭇을 뭇뭐로 라고 해석이 됐어. 그럼 우리는 그것을 5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5형식의 두 번째 여러분이 사역동사, 지각동사, 일반동사.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이렇게. 사역동사는 ML, 후요. Make, let, have, help. 한번 더. Make, let, have, help.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각동사는 듣다 보다 느끼다. 듣보는 듣다 보다 느끼다.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특징이 뭐냐면 형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형태. 형태가 뭐냐면 이렇게 주어 나온 다음에 동사 나온 다음에 그리고 명사 나오고 뒤에 뭐가 나와?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든지 또는 ing가 나오든지 마찬가지로 뭐가 이렇게 동사에 원형이 나오잖아.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면 이것은 볼 것도 없이 우리는 이것을 전부 다 5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한번 더. 사역동사, 지각동사, 일반동사 나오면은 투부정사 ing 동사에 원형이 올 수가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기초구문도 이렇게 나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러면 4형식, 5형식이 처음 3, 4강에 나오잖아요. 반드시 해석하는 방법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각동사 ML? 지각동사 ML? 이렇게 지각 아 사역동사네요. 사역동사 ML? 아 이렇게 암기하시고 지각동사는 듣다 보다 느끼다. 듣본 후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고 했죠. 자,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선생님이 치는 걸 나의 머리를 이거 5형식. 왜 5형식? 일반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그 나무 끈은 도와주었습니다. 그 허약한 숙녀가 미는 것을.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의 원형. 이거 몇 형식? 5형식. 자, 그 남자는 보았습니다. 그 기차가 오고 있는 걸. 뭐요? 기차역 안으로. 전면구 가로채야 되겠죠? 이게 목적어고 ing. 왜? 이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 이거 몇 형식? 5형식.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문장의 5형식까지 구별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장의 형식을 구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렇습니다. 해석입니다. 해석. 해석이 돼야지 문법이 완성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